여행자 페이몬! 여기야! 말랑이! 벌써 왔구나! 어? 그 이상한 아저씨도 있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 출발은 언제야? 여행 가기 전에 들뜬 어린애처럼 고시네요. 할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을 뿐이야. 이건 가벼운 봄소풍이 아니잖아. 서로 조금 더 전문적인 태도로 임했으면 해. 걱정 마세요. 저도 가이드 일엔 프로니까요. 그럼 신비의 섬 여행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오예! 우선 다들 이 조각상을 봐주세요. 무슨 중요한 단서인 거야? 단서는 아니고 우리 샘물무리의 초대 족장이 신비의 섬에서 돌아온 후에 세운 거야. 기념물에 가깝지. 출발하기 전에 우선 조각상을 만지면서 선조님께 기도를 드려야 해. 그럼 섬으로 향하는 여정이 훨씬 더 순탄해지거든. 그 주장에 이론적 근거가 있나? 근거요? 그런 건 없어요. 그치만 스승님은 이걸 신비의 섬에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하셨죠. 훌륭해요. 자기 분야가 아닌 일에 이러쿵저러쿵 지적하지 않는 건 아주 프로다운 행동이었어요. 그래, 다만 이러면 이건 논문에 쓸 수 없겠군. 자, 다 같이 해요. 존경하는 선조님, 당신의 후손이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 그 위업을 재현하려 합니다. 부디 저희가 당신의 시선 아래 출발해 당신의 보살핌 아래 돌아오게 해주세요. 뭔가 진짜로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는 느낌이야. 이제 다들 준비하세요.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갈 거예요. 첫 번째 단서는 어디서 찾아? 모임이 열리는 곳에서. 응? 되게 많네? 역시 첫 번째 단서는 어룡과 관련된 거였어. 지도의 복제본을 손에 넣은 외부인들도 대부분 거기까진 유추했지만 찾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초대 족장은 지도를 제작할 때 여기에 특수한 기호를 남겼어요. 그건 저희 부족이 어룡 무리를 표시할 때 쓰는 암호죠. 즉, 무리에서 떨어진 어룡 한두 마리 가지고는 단서를 구할 수 없단 얘기예요. 말랑이, 완전 전문가 같아. 하지만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온천을 빼앗을 때를 제외하면 무리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는데. 샘물무리의 가이드만 아는 비밀을 알려드리죠. 야외에 사는 어룡은 주기적으로 이 앞에 있는 산골짜기에 모여요. 마치 부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처럼요. 다만 이 시기가 지나면 용들은 다시 빠르게 흩어지죠. 나타를 자주 오가는 가이드가 아닌 이상 그 광경을 목격하긴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어서 기록해둬야겠어. 논문에 첨부하기 좋은 설명이야. 지도를 해독한 결과 단서는 저 골짜기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거기로 가려면 용 무리를 지나야 하잖아.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지나가는 수밖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거야. 용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고? 그건 좀... 협력하기로 한 이상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카레아는 어룡한테 습격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힘들 거야. 난 문제 없어. 카레아는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자. 카레아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대신할게. 애초에 다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저희도 마침 짐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두 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여행자랑 페이몬은 나랑 같이 가자. 그런 거야?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후배를 아끼는 마음은 잘 전해졌어요. 잘 따라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단서가 저 산골짜기에 있다고 예상되면 그냥 이 용들을 쫓아내면 되지 않아? 너희 다들 한 실력 할 거 아니야. 우선 부족 선배들이 절대 어룡을 해쳐선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고했어요. 그건 엄청나게 불길한 일이래요. 게다가 모임에 멋대로 찾아와선 쫓아내기까지 한다니, 그건 너무 악질이잖아요. 그건 또 무슨 이론이야?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까? 녀석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책을 생각하는데 오래 걸릴 테니까 다들 같이 고민해주세요. 아니면 돌아서 가는 건 어때? 지도의 정보로 봤을 때 단서는 용 무리의 가운데에 있어. 돌아서 가봤자 다른 쪽의 어룡을 만날 뿐이야. 그럼 어렵겠네. 카르야 언니, 항상 비람드라 씨를 감쌀 때만 말하시던데 언니 생각도 말해주지 않을래요? 나? 전에 선배가 어룡에게서 단서를 찾겠다고 했을 때 나도 도와주려고 관련 자료를 읽어봤었거든. 그때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 난 어룡이 청력으로 사냥감의 방향을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후각도 무척 민감하다더라. 뭐 이게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우와! 엄청 도움이 됐어요, 언니! 그냥 카르야라고 불러줘. 그럼 계속 짐을 보고 있어주세요! 여행자랑 페이몬은 다시 날 따라와! 방법이 떠올랐어! 찾았다! 이건! 우리를 어룡 모임에 들어가게 해줄 열쇠지! 어룡의 후각이 민감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소리를 숨기고 모습을 감춰도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바로 들킬 거야. 그렇지만 이 식물만 있으면 문제없지. 이 식물은 어룡의 채취랑 비슷한 향이 나거든. 즙을 내서 몸에 바르면 어룡의 코를 속일 수 있을 거야. 몸에 발라야 하는구나. 괜찮아, 이 식물은 미용 효과도 있다고. 축축하고 미끈미끈해. 냄새도 진짜 어룡 같아. 완벽해! 그럼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 시야에 안 보이게 잘 숨어. 무슨 소리지? 조심해. 어린 어룡이었구나. 안심해, 얜 우리한테 적이는 없어. 녀석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해. 잘 따라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아마 이쯤일 거야. 저기 봐, 어룡들이 저 바위로 모여들고 있어. 뭘 하려는 걸까? 모임이 지루해져서 다 같이 모여 수다라도 떠는 거 아닐까? 아쉽게도 난 어룡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응? 난 샘물무리의 가이드는 다 어룡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어. 사기당했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응? 저건 뭐지? 벽에 그림 같은 게 생겼는데? 변색 이끼가 어룡의 생물 신호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하지만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어룡이 필요한데? 아, 저게 바로 단서야! 사진 찍을까? 플래시 때문에 용들이 놀랄 거야. 내가 따라 그려볼게. 그럼 첫 번째 관문은 완벽하게 통과한 거 맞지? 그렇군. 용들을 쫓아내면 단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 역시 모든 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카르야 언니, 이 사람 늘 이래요? 그냥 연구에 너무 심취해서 그래. 어쨌든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으니 이제 절 믿어주실 거죠? 앞으론 더 논쟁하지 말자고요. 알겠어. 확실히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지. 말라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이끄네. 이제 새로운 단서를 이용해서 다음 장소를 찾아봐요.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추상적이라 난 잘 모르겠어. 아, 거기구나! 투박한 선이지만 이건 분명 옥치마 언덕의 수류 경계선이야. 이걸 지도의 빈 부분에 넣으면 다음 목적지가 나타나지. 이걸 알아본다고? 사실 직감적인 부분도 있어. 가이드라 지도를 하도 많이 봐서 이런 게 더 잘 보이나 봐. 그럼 가자. 휴식 시간은 여기까지야. 좋아, 바로 여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 그건 아직 모르겠어. 지도상으론 여기에 수역을 가로지르는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선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더 고민해봐야지. 역시 그랬군. 내 이론은 틀리지 않았어. 이상한 아저씨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뭔가 떠오른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지도상의 장치와 이어지는 선은 흐르는 영웅길일 거야. 확실히 가능성은 있네요. 하지만 이 근처에 부족이 설치한 영혼길 각인 문은 없던 걸로 기억해요. 내 이론에 따르면 그건 인간 게 아니야. 인간 이전에 나타에 살았던 용들도 비슷한 장치를 사용했던 거지. 그래, 너희 부족이 사용하는 영혼길 각인 문도 사실은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네. 분명 전에 누우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전설을 알게 된 후 난 그게 내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길은 못 찾았지만 신비의 섬 근처의 지형 특징은 추정해냈지. 거긴 물과 육지가 어우러져 있고 열소가 풍부한 구역이야.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흐르는 영혼길은 열소의 흐름에 따라 생겨난 자연현상이지. 그러니 여기엔 분명 흐르는 영혼길이 많이 존재할 거고 고대에 이곳에 살았던 용은 그걸 제어하는 장치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 과연? 그러면 전부 말이 되네요? 이상한 아저씨가 진짜 도움이 되기도 하네. 칭찬은 됐어. 아무튼 내 이론이 맞다면 우린 이미 신비의 섬에 아주 가까워졌어. 장치만 해제하면 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용의 영혼길 각인문을 찾아봐요. 그 이름은 너무 제멋대로인 장명이라 논문에는 못 싣겠어. 용의 장치라면 좀 더 본질에 더 가까운 이름으로 최소한 열소 노드 정도로는 불러야지. 그럼 우리 같이 열소 노드를 찾아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겼죠? 내 추측이 맞다면 저길 좀 봐. 빛이 나기 시작했어. 이거 맞겠지? 가까이 가면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같아. 진짜로 흐르는 영혼길의 빛과 비슷하네. 지도에 표시된 대로면 이런 열소 노드가 두 개 더 있을 거야. 다 같이 찾아보자. 휴, 드디어 다 찾았다. 다들 고생했어요. 이제 다음은 조작인데, 분명 인공장치랑 비슷하지만 그것처럼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네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평범한 영혼길 각인문은 작동 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조작해줘야 해. 게다가 지도상의 힌트에 따르면 장치를 해제하려면 도중에 다른 열소 노드로 전환해서 흐르는 영혼길의 노선을 변경해야 하고, 잘못하면 흐르는 영혼길 중간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
이론상 세 개의 열선으로도 모두 조작자가 있다면 과정은 안정적일 거야. 이걸 조작할 줄 아세요? 방금 해보니까 영혼길 각인 문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던데요. 실제로 해본 경험은 없지만 관련 자료를 많이 읽어봤으니 이론상으로 문제없어. 일단 한번 해볼게. 이론상 이러면 안 되는데. 선배도 못 다루는 장치면 저도 아마... 넌 가능하지? 여행자는 다양한 모험을 경험해왔어. 이 정도 장치쯤은 식은 죽 먹기지. 그럼 여행자, 여기 남아서 열쇠 노드를 조작해줘. 장치는 내가 가서 해제할게. 전원이 필요하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제때 알맞은 열쇠 노드 근처로 가줘. 그럼 순조롭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잠깐만, 말라니, 이거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여기 흐르는 영혼길 밑은 다 물이더라고. 난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져도 문제 없어. 그치만 저렇게 높고 빠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물에 빠지는 정도로 안 끝날 수도 있잖아. 헤이문,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했던 약속 기억해?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신비의 섬에 도착할 수 있어. 너희가 날 믿어주는 만큼 나도 너희를 믿을 거야. 응. 꼭 조심해. 아무래도 에너지를 직접 충전해야 하는 것 같아. 한번 작동하면 한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다음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저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 수면에 소용돌이까지 생겼어. 높은 곳에서 확인해보자. 저기 봐!
지도를 해독한 바에 의하면 가능성은 하나뿐이야. 신비의 섬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 소용돌이를 통과해야 해. 말도 안 돼! 저 소용돌이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샘물무리의 가이드인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지도에 쓰인 정보도 공중에서 관찰한 흐르는 영웅길의 흐름도 전부 저 소용돌이에 통로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틀렸으면! 선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야! 공교롭게도 이건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야거든. 저 흐르는 영웅길들이 인근 수역에 영향을 미쳐 수위가 내려간 거야. 소용돌이도 그래서 나타난 거고! 이 속도면 곧 물밑에 잠겨있던 육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테지. 그거야말로 신비의 섬의 정의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얕은 수역으로 향해야 해. 괜히 저 소용돌이에 들어갔다간 압류에 휩쓸려 시면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것도 일리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제 판단을 믿어요. 그럼 우리의 협력 관계도 여기까지군. 서로 믿기로 약속했잖아! 이건 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야! 그걸 부정하라니! 난 못해! 이제 각자 판단대로 움직이자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너! 가이드에게 있어 여행객이 중간에 낙오되는 건 엄청난 불운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처음 제안한 대로 해! 넌 내 가이드가 아니고 이론상 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걸로! 아니요, 우린 이미 한 팀인걸요. 함께하지 않으면 부르는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하죠. 카루야 언니랑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가 먼저 소용돌이를 조사해볼게요. 모든 일을 이론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를 찾아와서 설득할게요. 아니, 여행자 페이몬 가자. 너 쟤랑 친하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 좀 해봐! 사실 선배는 나타의 지형을 잘 알아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거야. 너희도 그 점을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어.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페이몬도 내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괜찮아, 무리도 아니지. 사실 나도 비람드라 씨의 말은 이해해. 가이드는 부족 대대로 전해지는 경험 덕분에 여행객을 이끌고 위험을 넘어설 능력을 가졌어.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정할 권리를 줬지만 잘못된 판단의 결과를 짊어질 책임도 부여했어. 그리고 그런 결과는... 아무튼 지금까지 모은 정보로 봤을 때 이 소용돌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확실해. 하지만 소용돌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저 두 사람이 끝내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도 더 밀어붙일 자신은 없어. 여행자랑 페이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의뢰인이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 다행히 여기서 부족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빠삭하게 알거든. 말라니... 여행자... 맞아! 전엔 말라니가 우리를 믿어줬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말라니를 믿을 차례야! 고작 소용돌이 정도에 물러설 순 없지! 밤을 쉬는 나라에서도 같이 돌아왔는데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쯤이야! 페이몬! 또 이리 와! 알았어, 알았어! 일단 소용돌이를 조사하면서 저 아저씨를 설득할 정보를 찾아보자! 불길한 일이 찾아오고 그런 걸 떠나서 저 아저씨 꽤 똑똑한 건 사실이니까 팀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알아! 근데 여기서 뭐가 잘 안 보이네? 좀 더 다가가서 살펴볼게! 잠깐만! 내 착각인가? 말라니! 소용돌이가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설마 이 소용돌이도 열쇠 노드처럼 시간 제한이 있나? 그럼 더 서둘러야겠어! 가이드 씨! 큰일 났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선배가 굳이 자기 판단을 입증하겠다고 우기는 거야. 남쪽 수역이 곧 얕아질 테니까 걸어가면 된다고 하더니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버렸어. 내가 수영을 잘 못해서 급하게 너희를 찾아왔어. 뭐 하필 이럴 때 우리 소용돌이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뭘 망설이는 거야, 페이몬! 카레야 언니! 바로 물길을 따라서 구하러 갈게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변화를 보리 신비의 섬으로 통하는 길이 곧 사라질 것 같았어.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고. 그런데 내 판단이 틀렸더라. 네 생각이 옳았을지도 몰라. 맞다! 지금 돌아가도 늦지 않으려나? 아! 소용돌이가 사라졌어! 역시 놓쳤나? 왜 이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날 구하러 온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행객을 혼자 두는 것만 해도 충분히 큰일인데 물에 빠지게 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열쇠 노드들을 다시 작동하면 소용돌이는 아마 다시 나타날 거예요. 유일한 문제는 열쇠 노드를 언제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오늘은 날도 어두워졌고 다들 고생했으니까 캠핑을 하면서 배부터 채우죠. 고민은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좀 배고파졌어. 내 배도 눈치는 있다고. 다들 할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아. 맛있는 걸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적당한 곳에서 텐트부터 치자. 저쪽이 괜찮겠다. 여기야? 나랑 여행자가 텐트 치는 거 도와줄게. 좋아! 마침 나도 모닥불을 준비해야 했거든. 팁을 하나 주자면 텐트는 불씨가 바람을 등지는 방향에 치는 게 좋아. 이론이 틀릴 때도 있다니.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꼭 보답하고 싶어. 어때? 내가 일부러 배워온 요리야. 캠핑할 때 먹기 딱 좋지. 말라니는 요리도 잘하는구나. 카레야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 언니도 칭찬해줘. 아니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뻐. 방금 그건 울음소리? 역시 밤에 밖에 나와 있으면 무섭다니까. 걱정하지 마. 전에 내가 산 레코드 기억하지? 지금 틀어줄게. 봐! 효과 좋지? 이 노래 진짜 효과 있잖아! 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오늘날의 풍습 속엔 조상님들의 귀중한 경험이 담겨있다고. 믿으면 분명 도움이 돼. 일리 있는 말이네. 어떻게 보면 이 신비의 섬 여행도 초대 족장이 남긴 풍습이라 할 수 있어. 이걸로 어떤 경험을 전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나도 궁금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나도 잘 몰라. 그분은 나타의 지도를 처음 그린 사람이자 처음으로 어룡을 동료로 삼은 사람이래. 뭔가 대단한걸? 응! 나타에 그분이 안 가본 장소는 없어. 아무리 은밀한 곳이어도 말이야. 가이드로서 그분의 업적은 지금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 중에서도 신기의 섬은 그분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지. 다만 의아한 점은 줄곧 쉼 없이 돌아다니던 그분이 신비의 섬에서 돌아온 후에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오늘날의 샘물 무리를 세웠다는 거야. 그 여행은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캠핑 분위기가 우중충해졌네. 다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요. 이건 어때요? 쉬기 전에 다 같이 모닥불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그 소용돌이에 뛰어들려면 푹 쉬는 편이 낫지 않아?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이건 생명의 은인의 제안이라고요. 맞아, 맞아. 알겠어. 그럼 모닥불 파티는 어떤 규칙이 있지? 규칙이요? 파티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그냥 즐겁게 놀면 되죠. 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다들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는 걸로 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질문, 여행의 의미는 뭘까요? 아, 방금 했던 얘기네. 모두의 생각을 모으면 초대 족장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먼저 말할게. 여행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보물이랑 맛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함께하는 동료지. 응응, 나도 완전 동의해. 다음은 여행자가 말해볼래? 생각에 잠겼구나. 알겠다. 여행자는 나타에 오기 전에도 여러 나라를 가봤잖아. 가이드인 나보다도 여행 경험이 풍부할 테니까 바로 답이 안 나올 만도 하지. 그럼 일단 보류. 제대로 답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해줘. 다음은 카레아 언니가 해보실래요? 나? 여행이라 사실 이렇게 멀리 나와본 건 처음이라 별로 영양가 있는 의견은 없을 거야. 뭐 어때요? 토론회도 아니고 그냥 모닥불 파티인데. 그래, 굳이 나한테 여행의 의미를 묻는다면 아마 동행이려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진 여행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서로의 곁에 있다 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나도! 어? 아이, 놀래지 마. 응응! 이번엔 디람드라 씨 차례예요. 굳이 말해야 한다면요, 뭐... 내가 보기엔 인생의 목표도 이상도 결국은 하나의 결과야. 그리고 여행이란 그 결과로 향하는 여정이지. 그러니 올바른 결과를 향하는 게 여행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 그런가요? 좀 어려운 말이네요. 어려울 거 없어. 너희 초대 족장의 결정도 마찬가지야. 그제는
분명 신비의 섬에서 충분히 값진 결과를 찾아냈고 그래서 여행을 끝낸 거야. 결과를 얻고 나면 남은 여행은 무의미하니까. 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연구 성과를 도둑맞았어. 그놈은 내 성과에 자기 서명을 단 것만으로 내 모든 명예를 앗아갔어. 내가 쏟은 노력은 모두 없던 일이 됐지. 이제 알겠어? 꼬마 아가씨? 결과가 없는 과정은 무의미해. 당신이 겪은 일은 안타깝지만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동정은 필요 없어. 신비의 섬에 도착해 올바른 결과만 찾아내면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닌 과정이 될 테니까. 낮의 일로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으니 앞으로는 네 판단을 믿을게. 전에 딴지 건 것도 사과하지. 이번엔 반드시 신비의 섬에 도달하겠어. 그러니 내 목숨도 너에게 기꺼이 맡길게. 이걸 사과라고 해야 하나? 뭔가 애매하네. 샘물 무리의 가이드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의 목표가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아예 집에서 나서지를 마라. 왜냐하면 모든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집이니까요. 여행객을 데리고 길만 재촉하는 건 가이드로서 실격이에요. 전 모두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제 답이에요. 네가 내 말에 동의 안 하듯 나도 네 이론엔 동의할 수 없어.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여행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건 또 무슨 이론이야?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다음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 무서운 거 싫어. 말라니 쪽도 벌써 일어난 것 같네. 우리도 빨리 가보자. 말라니! 왔구나. 안 그래도 부르러 가려다 참이었어. 이건 네가 소용돌이를 다시 나타나게 한 거야? 운이 좋았어. 해가 뜨니까 열쇠 노드가 다 충전됐더라고. 카르야 언니 쪽이 도와줘서 장치도 금방 해제했어. 열쇠 노드를 조작하는 요령을 익히려고 아침 내내 힘들게 연습하더라. 그래? 어제 사과한 후로 말라니가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팀원이 됐네. 우릴 놀릴 여유가 있나 봐. 잊지 마. 소용돌이엔 시간 제한이 있다고. 아, 그랬지! 빨리 저 소용돌이로 가자! 어제 충분히 대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들 내 판단을 믿는 거죠? 당연하지! 그럼 바로 가요! 나 물 먹었어! 깜짝 놀랐네!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물 밑에 이런 지하 동굴이 있었다니! 역시 말라니 말이 맞았어! 동굴이 어디로 통하는지 확인해보자! 따라와! 지도대로라면 아래로 가야 하는데? 다들 겁내지 말고 같이 뛰어내리죠! 앞에 저건 마그마야? 여긴 마그마 활동으로 형성된 지하 동굴인 것 같아. 그렇군. 그 흐르는 영웅끼리 영향을 준 건 지하 깊숙한 곳의 마그마였어. 마그마의 흐름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구멍이 생겨서 물살을 타고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역시 이론으로 설명되는 거였어. 수메르 학자들은 다 저래? 글쎄. 근데 이런 지하 공간에 섬이 있을 수 있나? 여긴 아직 목적지가 아닌가 봐요. 다들 계속 가죠. 일단 계속 가보자. 앞에 가면 더 잘 보일 거야.
발밑 조심하고 바짝 따라오세요. 복잡해. 온통 마그마 투성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다 같이 주변을 조사해봐요. 뭔가 발견될지도 몰라요. 좋아. 이곳의 샘플을 수집하는 건 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곳에도 식물이 자라네? 이상할 거 없어. 이건 수정 열매인데 마그마 근처에서 자라거든. 아니, 진짜로 이상하네. 이건 평범한 수정 열매가 아니야. 이 부적에 있는 수정 열매랑 똑같은 종류야. 이건 너희 스승님이 준 호신 부적이잖아. 맞아. 그럼 누우 아저씨가 여기에 왔었나? 그치만 아저씨는 신비의 섬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서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여긴 온통 마그마 천지라 너무 덥다. 마그마가 불안정해 보여. 여기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빛이 더 밝네. 그래서 저건 대체 무슨 빛이지? 빛이라... 잠깐만! 지도에 관련 정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이드씨, 선배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 그렇군. 그런 거였어. 저기 멀리 금색 불빛 보이지? 저기가 바로 신비의 섬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 진짜? 난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소름파 학자야. 광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처음 신비의 섬에 대한 전설을 들었을 때 신경 쓰였던 묘사가 있어. 금빛을 바라는 섬. 과장된 표현 같지만 사실 그건 극도로 희귀한 광물인 불응축석을 가리키는 거였어. 이 광물은 특정 환경에서 대량의 마그마가 급속도로 냉각돼야 생성돼. 더는 흐르지 못하고 한데 응축되어 매혹적인 금빛을 발하게 되는 거지. 내 추측이 맞다면 전방에 넓은 마그마 지대가 있을 거야. 신비의 섬이란 마그마 위에 떠다니는 섬 크기의 불응축석이었어. 그러면 우리 진짜 신비의 섬을 찾은 거네? 기뻐하라고! 이런 광석은 작은 덩이 하나로도 도시 하나랑 맞먹는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 그럼 서둘러서! 잠깐만, 테이몬! 돌아가야겠어! 응?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지도는 온통 수수께끼 같은 암호뿐이지만 이곳만큼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멀리서 금빛이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라. 비람드라 씨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금색으로 빛나는 저곳은 우리 선조가 갔던 신비의 섬이 아니에요. 지금 농담해? 내가 여기서 돌아갈 것 같아? 하지만 말라니의 판단은 항상 옳았잖아. 그냥 돌아가자. 보물에 눈이 멀면 안 돼. 내가 보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또 이상해지려고 하네. 연구 성과를 빼앗긴 뒤 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 그 연구의 핵심이 바로 저 광석이야. 저 광석만 가지고 돌아가면 내 이론은 자연히 증명되고 난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지. 나한테 저 광석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결과야. 안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수고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전에 약속한 대로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대체 왜... 아, 설마 날 경계하는 건가? 전설의 보물이 실지하는 걸 보니까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는 게 싫은가 보지? 어? 선배, 가이드 씨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여행자, 페이몬, 카레아 언니를 부탁해. 나 금방 갔다 올게. 말라니, 뭐 하려는 거야? 내 서핑보드는 잠깐이지만 마그마 위를 달릴 수 있어.
물 위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짜릿하겠네.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럼 여긴 우리한테 맡겨. 드리프트. 동굴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또 낙석인가? 거기? 이제 코앞인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비람드라 씨, 저 마그마는 건널 수 없어요. 괜히 들어갔다간 목숨만 잃을 뿐이라고요. 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포기를 못하냐고? 그래, 난 안 될지도 모르지. 그럼 넌? 전... 넌 마그마 위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어? 저기만 가면 넌 가이드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뛰어난 결과를 손에 넣으면 그 코울로라는 녀석도 더는 너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할걸! 왜 포기 못하냐고? 너야말로 왜 이 기회를 포기하려는 거야! 마그마가 차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 위험을 무릅쓰면 다른 사람들은요? 잊으셨어요? 전 이미 답을 드렸어요. 너! 가요! 안 돼! 데리고 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가이드 씨. 그보다 지금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여기도 곧 위험해질 거예요. 난 안 가. 난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돌아갈 거야. 아이, 진짜. 왜 이럴 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야? 선배! 제가 본 모든 사람 중에 선배가 가장 재능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를 뺏기고 명예를 놓쳤을지언정 그 점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이번에 결과를 얻지 못해도 선배라면 새로운 연구를 통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배의 재능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제일 동경하는 선배가 고집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될 순 없어요! 가루야... 드디어 좀 차분해졌네. 역시 설득도 통하는 사람이 해야 해. 말라니, 마그마가 불어나고 있어. 당황하지 마. 드디어 누우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을 쓸 때인가? 신비의 섬에 못 갔는데 계속 그렇게 칭얼거리면 있던 재물운도 다 달아나 버린다. 사실 지도를 보면 길이 딱 하나 남아있긴 해요. 뭐?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응? 우리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가자, 조각상 쪽으로.
오긴 했는데 이제 뭐해? 조각상에 숨겨진 문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만지니까 나타났어. 진짜네? 나도 해볼래. 축하한다, 미래의 가이드. 넌 방금 나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을 마쳤어. 그리고 나도 드디어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됐지. 네가 듣는 부족 전설에서 난 나타 최고의 가이드겠지? 하지만 처음에 난 보물사냥꾼에 더 가까웠어. 자신을 증명할 결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지. 난 모두가 두려워하는 목적지에 연이어 도달했고 세상에 보기 드문 보물을 몇 번이고 가져왔어. 명성은 더 쌓을 수 없을 정도였지. 하지만 그래도 난 만족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무도 이루지 못한 도전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지. 전설 속 신비의 섬에 가서 다시금 능력을 증명하는 거였어. 하지만 줄곧 함께 온 친구들은 내 억제에 지쳐 있었어. 말리는 목소리가 평소의 공간보다 훨씬 많았지. 이번 여행은 나 혼자 해내야 할지도 몰랐어. 다행히도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 억지를 받아줬어. 늘 그랬듯 친구들은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내며 내가 나아가도록 도와줬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난 친구들을 기꺼이 믿었지. 친구들도 매번 내 판단을 믿어줬어.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언제나처럼 결과를 찾아냈어. 그런데 그 금빛은 치명적인 미끼였어. 그건 진귀한 광석이 내뿜는 빛이자 주기적인 마그마 분출의 전조 현상이었지. 목숨을 걸고 계속 나아가면 다시 한번 날 증명할 결과를 얻을지도 몰랐어. 대신 더 소중한 걸 잃게 될 수도 있었지. 걱정 마. 나도 결국 너랑 같은 선택을 내렸으니까. 친구들은 명성이 자자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했어. 하지만 무사히 돌아가는 모두를 보며 난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지. 어쩌면 난 종착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가장 원하는 보물을 찾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난 마침내 기나긴 여행을 끝내고 이 소중한 보물을 위한 장소를 찾았어. 그곳이야말로 내겐 진정한 신비의 섬이야. 문자가 다시 사라졌어. 이게 초대 족장님이 후대에 전하고 싶은 말이었나 봐. 그러니까 전설 속 신비의 섬은 지금 샘물머리가 사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어른들이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부족은 작은 섬 위에 세워졌대. 나중에 수역이 변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고, 여행의 시작점이 곧 종점이었구나. 난 그분의 선택이 이해돼. 그 금빛이 주기적인 마그마 분출의 전조현상이었다니. 그럼 불응축석의 형성 원리대로라면 그건 마그마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만 나타나고 마그마는 그걸 다시 집어삼켜 사라지게 만드니까 결국 실물을 손에 넣을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 내가 추구했던 결과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허상이었다니. 선배... 비람드라 씨, 이번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저랑 같이 샘물머리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이 여정의 끝을 맺어요. 그래, 이것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왠지 이 다음으로 제가 찾을 답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생각났다! 말라니 스승님한테 물어볼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